크림스. 이건 딸기 타르트, 이건 다도박 타르트, 이건 우랑 타르트. 이렇게 3개, 아마 이렇게 하나. 뭐야? 손 닦고 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이고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3월 한 달을 쉬면서 쉬고 오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갑자기 뿅! 나타나기보다는 어떠한 근황 토크라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아이고. 켰는데, 상당히 어색하다. 아니 카메라를 안 켰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키면서 키고 먹기도 했죠. 근데 이런 토크토크를 하는 게 조금 네. 벌써 봄입니다. 아니 이제 뭐 봄이 반 정도 지났고 저 며칠 전날은 20몇 도까지 올라가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 달 만이라서 어색해서 날씨 얘기부터 하는 거 맞고요. 아무튼 지금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늘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편태기 플러스 이런저런 일 때문에 3월 살짝 쉬고 오겠다고 했어요. 뭐 영상으로는 늘 하하호호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늘 하하호호겠습니까? 그렇다고 늘 엉엉엉엉 분노분노를 영상에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보려고 보는 채널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유쾌한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채널이니까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끔 눈물 콧물 인생극장 뭐 이러고 있지만 네. 제가 3월을 좀 쉬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솔직히 뭐 그만둘 생각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 올리면서 혼자 눈물 콧물.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한 달을 쉬어보니까 그 편태기도 좀 극복이 됐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겠더라고요. 이러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 저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유쾌한 부분들과 뭐 우당탕탕 인생 성장기 그런데 뭐 주로 먹는 장면이 많은 예예 예. 먹고 사는 거 베리 임포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일상을 좀 더 꾸준히 자주 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 알게 된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조금씩 접목시켜 볼 생각이고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뭐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솔직히 큰 변화는 없다. 큰 변화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꽤나 길게 한 모먼트고요. 쉬다 오면서 갑자기 띡 영상만 올리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주절주절 해봤고 또 이런 거 좋잖아요. 동네 언니 이렇게 언니 느낌으로 이렇게 좀 얘기.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응원해주시는 필링스 그리고 어디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오신 분들 지나가다 한 번씩 툭툭 보시는 분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힘을 얻고 새로 살아나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주로 유쾌한 모습으로 쭉 만나고요. 아, 맞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니 손가락질 아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왜 그렇게 먹어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러면 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고 4년째 지속 가능하게 증량하진 않았어요. 유지, 감속, 감량, 유지, 감량,
감량 유지 뭐 요런 느낌. 이렇게 그래도 방향은 저쪽으로 가고 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뭘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언제 각 잡고 한번 할 수 있겠지. 미니 Q&A도 살짝 찍어볼 생각이고요. 네. 아무튼 우리는 주로 유쾌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이렇게 뒷부분에 그동안 찍어놨던 거 이렇게 몽땅 몽땅 모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네. 이거 먹을까? 되게 시켜 되게. 아니, 문을 안 열었는데 선생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두드려? 삼겹살 시켰는데 치킨 나온 거. 남들 다 안 주는 거야. 그럼 니들 때문에 주는 거잖아. 윙봉. 교촌 윙봉 콤보로 시키는 거야. 뭐야, 뼈가 두 개가 나와서 지금! 내가 4인분 먼저 시키자고 했지. 발골 정도. 뭐야, 나 지금 손 닦고 있단 말이야.
너 안 그러면 못 먹는다. 너 빨리 먹어. 그게 마지막에 되는 수가 있어. 아 진짜 장난 아니네. 경과 바로 들어. 아이 그럼 미기감이 느껴졌어. 뼈. 냉각기 냉각기. 이게 잘라?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직도 계시는데 이 사람은 자네 근데 그 시기가 지났대.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이랑 팔다리가 되게 소식을 하셔가지고 서울 가서 열 번 넘게 소식하셔서 감사합니다. 크림대빵 안녕하십니까. 가방이요. 요즘 이렇게 큰 게 나오는 게 좀 유행인가 봐요. 아무튼 누가 줬어요. 제가 사지 않습니다. 얼마나냐면 그렇게 안 큰데 이거 빵칼 왜 들어있지? 빵칼 필요 없어. 왜 먹냐면요, 빵 터지고 싶어서 먹습니다. 예, 예. 크림스 잘 먹겠습니다. 크림 닿지도 않았어. 크림 닿으면 3분의 1은 먹어야 돼. 좀 줘요? 가운데 주세요. 가운데. 가운데. 양아치네. 여보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아. 얼마 전에 미용실 갈 때 급할 때 이 빵 한번 사 먹고 이 빵은 전 좀 슬픈 빵이에요. 저 물 좀 주면 안 돼요? 아 맛있다. 여보 맛있는 데만 먹었어요. 웬 커피? 그냥 커피 마시고 내 물 부어서 먹고 나갔어. 더 줘요? 그 가운데만 좀 그 크림 끝에 먹을래요? 아 그 크림 듬뿍 있는데 가운데 주세요. 가운데만. 양아치네. 야 이거 한 입만 배워 볼래? 그 가운데 한 입만 배워 먹을게요. 응. 진짜 사랑이다. 진짜 잘하자. 이거 먹고 딱 옆 파게티 먹으면 딱 좋아. 나눠 먹길 잘했습니다. 느끼합니다. 달아요, 달아. 크림빵은 3개 정도 먹을 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6개 분량이래요? 나는 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끓여봤어요. 원래 엽떡을 넣고 위에다 넣었는데 그냥 이걸 끓이고 넣어봤어요. 엽떡 차가운 맛이라서 하나도 안 매워요?
옆쪽 착한 맛도 그 중간에 양념 많이 묻어 있는데 끝 부분은 맵더라고. 어때 만족스러워? 하나도 안 먹다. 좋아? 더. 아주 배부르고 아주 배부르구만. 푸르푸르 푸딩인 것 같아요. 요거요. 푸딩은 뭐 커스타드니 커스타드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커스타드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푸딩을 이런 느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걸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 푸딩 처음 먹어보는데요? 어머,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 아, 몇 개 더 살 걸. 이 국물이 캐러멜 그런 건가 봐요. 처음 먹어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생각났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고 그 제가 좋아하는 홍대 그 빵집 거기서도 한번 먹어봤던 것 같아요. 바닐라 빈박힌 거. 아, 이거 맛있네. 아, 저 한번 조금 참을 수 있는 제 조금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게 지금 많아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어디 가지 마요. 진짜. 그리고 수제 왕모찌. 이거 교회에서 간식으로 받은 건데 이런 왕모찌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기억이 삭제됐나? 왕모찌 먹은 적이 없는 것 같네? 저것은 무슨 소리냐? 다음 먹을 게 준비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꺼도 되겠다. 그래봤자 뭐 한 개씩이니까 쫌쫌따리로 몇 차를 달려보시겠다. 커피. 어차피 계속 묻을 거니까 먹고 닦겠습니다. 좋은데요? 다음 기다려봐요. 하츠 베이커리 탕종 식빵. 응? 카야 잼? 카야 그린? 이거 뭐 블랙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에 소분해놓은 버터인데 아마도 페이청 브레똥. 페이청 브레똥일 거예요. F에다 걷더니 지금 너무 태닝 하셨어 지금. 과하다 과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 그냥 살짝만. 아이고. 아, 진짜 그냥 뭐라 그래. 그거 있죠.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
식빵 썰어서 아 러스크 러스크만큼 딱딱해졌어. 잠깐만요. 카야잼 펴발 펴발 처발 처발. 바다를 이렇게 그냥 아 바다가 얼어 있어서 잘 안 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먹자. 저 왔어요. 식빵 하나 해서 하니까 네 조각 나오네요. 아 어제 밤에 솔직히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고 딴 것도 막 때려 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참았다 오늘 만들어 먹는 걸 선택. 오늘 먹은 게 지금 3차까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전 저를 믿거든요. 그리고 너무 쓰댕 냄비 이렇게 안 보이길래 제 투명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까지 먹으면 이제 완성. 생길 거야. 그래? 두고 보자. 그럼 먹을 맛있어. 여기 내 제일 좋아하는 건 묵은지 참치. 키토 묵은지 참치. 전 키토 마요. 안 좋아. 이거 옵션 선택하기? 그럼 깨 뿌리지 마세요. 뭐 어때요? 깨 싫어해? 아니요. 그럼 왜 선택해?
스타트가 안 와. 내가 할게.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언니. 진짜 이거 싫어. 맛있지? 응. 근데 그게 안쪽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맛있어. 무슨 얘기? 걔가 맛있어? 응. 근데 너무 잘 온 것 같아. 응. 너무 맛있다. 이게 짜 개치 아니야? 짜 개치. 짜게치가 이거래. 나는 다른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경률이나 뭐 이런 게. 짜장 계란 치즈. 아, 그러니까 짜게치. 훌륭한 선택이었다. 노력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2, 3일. 아, 그래. 김밥 한 주씩 먹고 2, 3일 분. 이게 더 먹어요. 과메기. 과메기도 너랑 했어. 이거 언니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계속. 네, 네. 감사합니다. 오징어 청국집 스타일로. 오른쪽이 강남 커피, 왼쪽이 퀸즈 커피. 근데 퀸즈 커피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승률입니다. 쿠마 먹어봤어? 아베 쿠마? 혈압이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맛있죠?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몰라 당면이랑 떡국을 있는 그대로 있는 힘껏이 아니라 있는 만큼 그냥 때려 넣었어요. 배고파. 주양반이랑 갈비탕 한 개씩 먹느라고. 단팥빵 먹겠습니다. 무설탕, 맨 앞에 무설탕, 이거 그냥 통다파, 차가워. 이 생크림, 커피랑 두유 때렸고요, 무설탕. 지금 배 너무 고파. 무설탕인데 아예 무설탕일까? 근데 괜찮아요. 저도 팥이 자체가 다니까 그 얘가 확실히 한 입 먹자마자 달달하네.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매운 거를 일주일 넘게 매운 거 안 먹은 것 같은데. 생크림 밥. 생크림 되게 가볍스. 이거 먹고 딱 마라탕 먹어. 우와, 우와. 꼬치 저렇게 싸두고 먹고 싶어요. 근데 꼬치가 되게 비싸, 은근히. 하루 늦게 오잖아. 그래놨다 복권이면 일주일 차이.
제가 요즘 샐러드에 꽂혔어요. 샐러드에 꽂혔다는 게 보다 이 올리브랑 샐러리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 토마토 빨간 거는 솔직히 토마토 저는 옛날에 너무 많이 먹고 저랑 좀 안 맞는데 그냥 데코로 넣었어요. 색깔이 또 카메라 있다고 의식했습니다. 카메라 요거 없이 올리브랑 샐러리 요렇게로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그냥 풀떼기인데 맛있다. 199 세안과점, 199 세안과점. 왜요? 설마 저를 풀만 먹는 초식 동물로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맞지? 커피. 풀떼기는 풀떼기. 이거는 카야잼 바른 건데, 버터는 안 넣었어요. 자르기가. 황치즈 케이크 처음 먹어봐요. 크럼블. 크럼블이 엄청 우두두두두 중에 이렇게 그 비닐로 이렇게 벗겼더니 이렇게 우두두. 크럼블. 냉장고에 좀 있었거든요. 또 황치즈 맛인 것 같아요. 크림치즈 같은 치즈케이크 같은 텍스처에 바스크 치즈케이크보다 딱딱한? 내가 황치즈야! 막 이런 거 같진 않아요. 그냥 황치즈. 근데 색깔이 황치즈가 진짜 강렬한. 아! 그러겠네. 그래. 이 안에 황치즈 말고 크림치즈 같은 바타 같은 하얀색이 있어요. 치아 자국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야. 혼자 딱 근데 한쪽도 하고 하기 가격이 괜찮다. 이것저것 내가 안 골라도 되고 골라도 좋지만 그지? 이 노래 우와. 네.
중국이거든. 이건 딸기 타르트, 이건 단호박 타르트, 이건 몽블랑 타르트. 이렇게 세 개. 맛만 볼게요, 맛만. 이거 뭐라 그래? 에이테이블? 에이테이블 뭐야? 앞다블르? 에이테이블 맞네요. 그 신세계 강남 그 지하, 그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는데 식품관 말고 이쪽으로 뭐 어마어마한 거 생겼잖아요. 그래서, 와,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 살벌하게 있길래 이렇게만 구경했어요. 이렇게 한번 싹 파악하고. 그, 뭐, 초당 머시기 뭐 있잖아요. 되게 부산 거 뭐 그거 왔던 거는 장난 아니었대는데. 그렇게, 그런, 오호라 잘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오기는 그렇고. 이거는 그냥 거기 신강에 있는 거. 단호박 타르트가 50% 세일하길래 샀습니다. 몽블랑. 저번에 어디서 몽블랑 케이크 먹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내 이름은 하랑, 이것은 몽블랑, 나는 힙합하지 않아. 어머! 어머.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네. 저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어, 밥맛이다. 양반갱이다. 밤양갱이야, 밤양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또 철분하게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화랑. 네, 라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인나. 내 이름은 하랑, 이것은 몽블랑. 단호박은 왜 세일을 해도 난리야? 안에 단호박 재료가 맞아라. 초점 재료가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단호박 금강 재질, 밥 달콤 금강 스트. 여분 단호박 안 먹을 거죠? 딸기 먹을 거죠? 커피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쇼. 그 줄 제일 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통인가 뭔가 기고. 딸기 요 속에는 뭐지? 요 안에가 맛있는 건데요. 딸기가 맛있네. 아니, 요 밑에가 무슨 맛인지 맞춰봐봐. 딸기가 아니라 이거 뭐지? 파인애플. 앙금 맛 같은 건데. 어? 아, 그래? 약간 고구마랑 카야랑 섞은 느낌이거든요. 뭐야 귀여운 애들은? 하사미들. 뭐야?
아, 코 너무 밝아. 매운 게 이렇게 하긴 한데. 라면 있어요? 응. 있어? 응. 녹화를 안 눌러서 카메라가 꺼졌네요. 네, 아무튼 겉면. 아무튼 겉면입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샌드위치 KELT 샌드위치 치아바타 샌드위치 치아바타 샌드위치 이, 여기 샌드위치가 어쩔 때 가면 품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사놓고 예배 끝나고 픽업해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는 치즈 뭐 많이 고다 치즈였나? 우리 간식당이 저런 골목에 있었잖아. 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누가 이거를 아니 저거 SD카드가 다 찼대요. 근데 먹어야겠고 저거를 지금 옮길 시간은 있지만 내 공복 뭔 말인지 알죠. BELT는 베이컨 어쩌고인가? 무슨 약자죠 BELT로. 삼이 염소예요. 이건 노란 치즈고 치아바타는 고다 치즈. 근데 저는 치아바타가 얘가 더 맛있어요. 얘는 조금 더 작죠.